0072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벽산입니다. 벽산, 은, 는 동사는 건축자재, 도료, 주방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사업 부문은 건재 부문, 도료 부문과 주방기기 및 환기 부문 등으로 이루어짐 주방기기 및 환기 부문에서 동사의 주력 제품군인 레인지 후드와 쿡탑을 포함한 빌트인 기기는 대부분 주택의 주방에 설치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건설사와 유통 대리점으로 구분됨 재생 / 순환형 기업으로서 친환경 에너지 세이빙 제품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환경 경영을 실천. 기업 개요 대시 건축자재의 생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서울시 중구 광희동에 본사를 두고 7개의 공장과 4개의 지점, 5개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음. 대시 주요 생산 품목은 내화단열재, 천장재, 내장재, 외장재, 바닥재 등이며 전국 거점의 지점과 영업소를 통해 주로 건설업체들의 납품함. 대시 페인트 생산 업체인 벽산 페인트, 주와 주방기기 및 환기 시스템, 렌지 후드, 가스 / 전기 쿡탑 등 생산 업체인 주, 하츠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도료 부문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부문의 부진에도 주력 건축자재 부문과 주방기기 및 환기 시스템 부문의 수주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유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 기타 수지 개선과 법인세 감소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내수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주방기기 및 환기 시스템 판매 감소, 건자재 및 도료 부문 수주 부진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23일 기준 장마감 벽산의 시가총액은 149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벽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14위입니다. 벽산의 상장 주식수는 6856만 주입니다. 벽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벽산의 퍼은 11.7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1.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0배, 43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6번지억 원, 85억 원, 18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억 원, 마이너스 15억 원, 117억 원입니다. 벽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9.09% 쌓인이고 유보율은 675.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7.5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7 더하기 0.4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9.26이며 전일 대비해서 7.12 더하기 0.84% 쌓인 상승한